안 사는 거는 정성이야. 한 가지를 놓더라도 조상한테 얹는 거는 정성기 당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너 그 신랑이 조금 보수적이라서 사는 거는 집색이야. 그리고 또 재산에 이렇게 비린내와 튀김 냄새가 나야지. 재산. 근데 한숨 쉬었다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타이밍이 좀 이상하게 한숨이 가. 엄마, 근데요. 제사도 중요한 건데 우리 이렇게 만나는 날이 별로 없잖아요.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쉴 수 있는 날이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, 엄마. 그렇죠. 한번 이렇게 모일 때 좀 가족끼리 좀 여행도 가고. 맞아요. 그러면은 진짜 좋지 않을까요? 네, 일리가 있어요, 혜상 씨 말이. 그거는 네 놀기 위해서 하는 게, 이거는 놀기 위한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. 엄마, 내가 나 놀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뭐 물론 아버님 제사를 제가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, 엄마.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지. 제사 아니면 재수 씨하고 태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일이 잘 없을 거 아니야. 그래, 그거야 엄마도. 네. 그런 것도 그러니까. 있어.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. 그렇죠.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빨간 날이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. 그리고 그날만큼은 좀 힐링도 좀 하고 좀 시간을 그렇게 좀 보내고 싶은데. 아, 그래도 꿋꿋하게 말씀을 하시네요, 네.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.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. 근데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날짜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. 그럼 1월 1일은 빨간 날이니까 우리 놀러 갑시다가 될 수 있을까, 그게?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음식을 하다가 하루가 다 가잖아. 맞아, 맞아. 그것도 여자들만. 하지도 않으시면서. 이것도 지금 아버지가 다 듣고 있거든. 그렇겠네. 그런 말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. 기쁜 마음으로 막 맛있게 드시게. 그렇죠. 또 이래 또 이래 아버지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가 이 튀김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. 그러니까 저희가 뭐 365일 중에 두 번 세 번 만나는데 그 시간에 다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다르게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, 시간을 이제 그런 차에서 얘기를 했는데. 엄마보다도 더 완강해, 우리 신랑하고. 아, 우리 아주버님하고 정말로 안 먹히더라고요. 화면 보니까 좀 미안하네요, 집사람. 근데 사실 이게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1년에 이 한 번이 단순히 이제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을 여자만 해야 되지? 왜 며느리만 해야 되지? 이런 식으로 뭔가 정체성의 회의까지 들거든요. 며느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위기적인 구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좀 시가족이 이해를 하시고 같이 좀 공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